혼자 키운다 해도 남부럽지 않은 품질. 아이고 크다. 허투루 키운다는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. 엄청 묵직해 보이는데 안 무거우세요? 안 무거워요. 한번 들어볼랍니까? 오, 이거 엄청 무거운데 지금? 1층하죠, 그러면. 네. 와. 네, 키로수가 몇 키로인데 그게? 와, 진짜 이게 팔이 이렇게 쭉 쳐질 수밖에 없네. 그러니까. 와. 이게 한 1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. 딱 들면은 느낌이 와요. 이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. 진짜 10kg이 되는지. 하하,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못 지나치죠. 어? 딱 10kg! 들기포고 온 무게 맞았네요. 잠시 후 농장 뒤편에서 뭔가 작업 중인 부자농부. 그게 뭐예요? 수박이 비대하게 커져요, 이게. 수박이 비대해진다고요? 작물 크기를 결정하는 열매 속 세포 수와 크기를 늘려주는데 효과가 있답니다. 이거를 염으로써 비대해진다고 비대라 하고 부르거든요. 하, 이 이름 한번 솔직하네요. 아미노산, 칼슘, 인산, 붕소 등이 비대의 주성분.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되나요? 요거 한 통 가지고 두 동. 그렇기네 한 동에 200평씩 있기네 400평. 하우스 두 동에 이거를 한 통이어야 돼요. 원래 그게 정확한 비율이에요. 물에 희석한 비대는 봄철 세포 분열기에 두세 차례, 생육 중후반에 추가 살포를 한다는군요. 딱 이 15일 전에. 딴 분들은 두 번 뿌리는데 저는 한 번만 뿌리거든요. 정성을 들인 만큼 커지는 수박. 비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? 안 뿌리면은 키로수가 아무래도 작더라고요. 근데 판매하기가 좀 그래요. 비대를 뿌리면은 11kg 정도 이렇게 나가요. 그런데 크기만 커졌다고 좋은 품질의 수박은 아닐 텐데요. 혹시 몸집만 커진 건 아닌지 수박 속도 좀 구경해 볼까요? 아이고 잘 익었다. 아, 아주 빨갛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. 어? 맛은 어때요? 아삭아삭해. 여름 수박이 이렇게 맛이 없는데 참 맛있네요. 피디님 한번 잡숴보세요. 맛평가 기다리는 부자농부 눈에서 아이고 레이저 나오겠어요. 진짜 부드럽고 엄청 단해요. 그렇죠? 네. 수박 껍질 부분까지도 당도 합격. 진짜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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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와 11.8브릭스 꽤 높네요. 봄 수박은 13에서 15 브릭스 나오면은 최고 잘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여름 수박이 최고 잘 나오는 게 뭐 11, 10만 넘어가도 잘 나온다 하거든요. 여름 수박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. 꿀 수박 인정. 그럼 이렇게 당도가 높은 비결 뭐예요? 사랑에 내가 듬뿍 줬으니까. 에? 사랑이요? LOV? 에? 사랑? 18동인데 하루에 한 번씩 다 돌아봐야 돼요. 그래서 아마 달 거예요. 18동을 하루에 한 번씩 쉴 틈 없이 살피고 돌보는 부자농부. 농부 발걸음 소리에 큰다는 말 알죠?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비법 알려주세요. 시원하게 비법을 공개해 주기로 한 부자농부. 물에 무언가를 탑니다. 에? 그게 뭐예요? 이걸 안 넣으면 수박이 맛이 없어요. 수박을 맛나게 한다고요? 수박의 당도를 끌어올려준다는 이 액체의 정체 뭐예요? 다시마 액기스. 다시마요? 아니 다시마라면 바다 식물로 국물 요리 등에 쓰이는 식재료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소량으로 충분할까요? 희석 비율은 얼마나 되는데요? 물 20리터에 다시마 40ml 500:1로 섞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.
500배 물에 희석한 다시마 액비. 그럼 공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 수박 따기 20일 전에 줘야 돼요.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, 두 번. 그래야 당도가 좀 나와요. 다시마 액비가 흙에 사는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당도를 높여준다는데요. 효과는 어떤가요? 당도가 다시마는 최고예요. 딴 것도 뿌려봤는데 당도가 다시마 그치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다시마가 낫더라고 저는. 예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, 다시마 액비로 당도를 높여라.